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아니 나영 씨가 기가 막히게 멤버들을 뽑았네. 기가 막히네 진짜. 제가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와, 아니 어쩜 그렇게 표정들도 보는 사람이 너무 기분 좋게 그 뒤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탄산수처럼 기포가 계속 올라오는데 어우 막 보는 데 막 사람의 속이 시원해지면서 와. 와, 저 오늘은 이 뒤에 백 안 보였어요. 뒤에 그 화면이 안 보이고 멤버들만 보였어요. 우리가 방송이 나가서. 자, 이나영 팀의 무대 보셨습니다. 우리가 점수 격차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나영이 뽑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무대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끌고 그치?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아이디어도 좋고. 걸스온파이어가 첫 여성 보컬 오디션이잖아요. 처음에 답이 안 그려졌다가 우리 참가자들께서 답을 우리한테 주는 느낌? 이게 아이돌 걸그룹하고는 다른 어떤 형태의 그룹이 나올 텐데 계속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듀서들한테 오히려 답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후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멋졌어요. 앞팀하고도 비슷하게 또 레트로 베이스가 확실히 있어요, 이 팀의 음악은. 그래서 특히 저처럼 좀 오래 살고 오래 음악을 한 사람들은 나 때 들었던 음악을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했지만 그 감성을 너무나 잘 캐치를 한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다섯 분의 매칭이 너무 좋았던 게 이전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뮤지컬 시트콤이 있어요. 글리라는. 저는 예인 씨를 어떻게 봤냐면 네 사람은 치어리던데 갑자기 한 명 결혼이 생기고 펑크가 나가지고 맞아 맞아 저기 어디 통기타 서클에서 한 명 급하게 온 거예요. 그 글리 보면 그런 내용 너무 많거든. 그래가지고 쟤 때문에 걱정이야 했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약간 시트콤의 맨 마지막 씬 다섯 명이 완벽하게 합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인 씨만 살짝 퍼포먼스가 좀 어색은 하지만 그것이 또 이 팀의 밸런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다섯 사람의 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우선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그 앞에 무대도 그렇고 밝은 에너지의 노래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비교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나영 씨 팀이 조금 더 똑똑한 연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막 중간중간 되게 그냥 가만히 서서 이제 노래만 하는 파트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딱 정확하게 똑똑하게 딱 맞춰야 될 것만 탁탁탁 맞춰주니까 오히려 저희가 막 그때마다 와 이거다 이거다 막 이렇게 막 이 무대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기분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봤던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예인님을 이렇게 좀 귀엽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전 처음으로 예인씨가 멋있어 보였어요. 야. 네, 딱 등장하는데 그 약간 이렇게 삐뚤어 서서 노래를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막 그렇다고 애를 써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툭 하는데 음색이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멋있게 반했어요. 언니!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이상한 매력이 느껴져서 그리고 또 예인 씨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리고 또 예인 씨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여태까지 보여줬던 무대에서 표현하셨던 캐릭터 외의 것들을 다 조금씩 보여주신 것 같아서 모두에게 플러스가 된 무대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나영님이 잘 짜신 것도 있지만 각자 자기 파트를 할 때 내가 여기에 왜 있고 이 파트를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 확신 있게 소화하셨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팀의 5인조의 무대라고 생각했고요. 붙잡고 싶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연 최연소 이나영 팀의 패기는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이나영 팀의 1라운드 무대 최고점과 최저점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잘해. 이나영 팀의 1라운드 완성도가 있어지는 게 느껴져요. 요리랑 당일에는 최저점. 엄청 실력이 성공인 것 같아요. 그치? 네. 정도로. 저희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점수 공개합니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최고점은 99점. 왜요? 97점.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최고점은 99점 정은지 프로듀서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최저점은 97점으로 선우정아 프로듀서님께서 주셨습니다. 뭐야? 아, 너무 박해. 97이 최저예요. 너무하시네. 너무하셨네요. 아니, 다들 97점? 짜라, 짜. 선우정아, 짜. 자, 이렇게 해서 최고, 최저의 합산은 196점입니다. 하지만 2라운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나영 팀 수고하셨고요. 다음 무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팀은 야 자기들을 안 해. 네. 근데 나는 여기서 예인이가 없고 같은 느낌이 다섯 명이었으면은 네. 이렇게 점수 안 났을 것 같아. 그지? 그 한 명이 좀 언밸런스 한 명이 이 캐릭터성이 산 것 같아. 되게 조금 딱 다섯 명만으로 스토리텔링이 되더라고. 아니 아까 글리 얘기해서 확 와닿았어요. 그치, 딱 그거지. 그 Don't Stop Believing 무대 같은 거. 말도 안 돼. 아 나는 잘못 본 줄 알았어. 나도. 그니까. 봐봐. 칭찬 받는다 했잖아. 이제 보자라는데 아직 긴장 푸면 안 돼. 안 끝났어. 1라운드로 2라운드입니다. 안녕. 빠이. 그때는 우리 진짜 긴장 풀어야 돼. 근데 지금은 긴장해야 돼.